여기다가 좀 약간 머리가 약간 심심하니까 모자 같은 거를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오, 더, 어. 모자 한번 써봐요. 이거? 응. 이거 하면은 야 이 씨발 새끼야 어, 네가 뭔데 미친 새끼야 하는 공홍도둑이 돼. 아 그래요? 어. 아유 예쁘다. 아니 뭔 일이에요 오늘은? 여기는 북촌 아닙니까? 네 오늘 근데 옷 너무 예쁘게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예쁘게 입어요? 그냥 면티 나 맨날 입고 다니는 건데 이거 면티 한 장에다가 이건 바지는 하도 입고 다녀서 바지에 봐봐요 이게 마이쮸가 있어요 다 마이쮸예요 전부 마이쮸예요 어디 어쩐 일이에요 오늘? 어제 서울 패션위크가 개최됐어요 3년 만에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패션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 네. 오늘 게스트를 안쪽에 모셨습니다 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빛나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 네, 잘 지냈어요. 자, 이제부터 반모. 네. 아니, 그러면은 네. 패션 위크가 지금 몇 년 만이에요? 아, 3년 만이에요. 패션 위크가? 아마 약간 그럴 거예요. 3년 동안 이 변비 걸린 사람들이 이제 묵은변을 다 해치워가지고 나오는 느낌이랄까? 그만큼 되게 기대되고 설레는 시간이죠. 완전 장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거의 그냥 관장이네, 완전. 그렇죠, 오늘 관장쇼라고 하죠. 관장 위크. 와, 근데 저번주에 제니 만나고 또 충격이 옷이, 야, 패션 위크. 잠깐만, 제니 만났어? 어, 박제니. 아, 박제니. 왜? 아니 내가 말 잘못한 거야 왜? 하여튼 뭐 내 룩을 좀 그럼, 소개를 해주자면은 어, 야 이거 신발 네. 프라다에서 나온 신발인데? 어 맞아 프라다야 발목을 잡는 거는 좀 그러지 않나? 우와 야 이거 옷이 다 찢어졌는데 괜찮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보면은 평소에 입는 옷에서 조금 더 힘을 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안에서 나의 퍼스널 컬러인 이런 약간 비비드한 핑크를 좀 쓰면서 스타일링을 해봤지 너 퍼스널 컬러가 뭐냐? 어? 알아? 컬러? 어 아니, 당연히 알지 이거 빨간색 이거는 검은색 아니, 아니 본인 퍼스널 컬러가 뭔지 아냐고 나? 나 퍼스널 컬러야 베이지 아 여기는 RGB로 따지는 거야? 00120 이런 거야? 그렇지 아 그래?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이거는 가죽인가? 아 유행하는 스타일은 사실 가죽은 유행 안 없어? 오히려 요즘 유행하는 거를 좀 물어보면은 Y2K 되게 어디 돌아다니면은 다 보면은 위에는 되게 쇼트하게 입고 맞아. 밑에는 다 러프하게 입잖아 어 약간 나팔 바지처럼 어 맞아 그러네 그 친구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헤드셋 끼고 그런 것들이 다 Y2K 거기서 갖고 오더라고 정현 이거 한번 벗어 한번 입어보자 이거. 어, 갑자기? 어, 아니 한번 입어보자. 아니 요즘에 이런 사파리가 사파리지 이거. 사파리 아이폰 어플 아니에요? 오 멋있다. 오 잠깐만. 이거 써봐 이거 써봐. 오 도마디 도마디 도마디. 뚜두개 뚜뚜뚜 짜짜 유노가라 타우스도 동뚜도 타이테. 아니 이런 멋있는 거 하나만 있어도 사람이 좀 달라 보이네. 아니 그러면 패션위크에서 따로 사진 찍는 스팟이 있어? 거기 가면은 딱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거든. 거기서 찍을 때가 가장 멋있어. 그럼 나 이렇게 입고 가면은 오 저 새끼 뭐야? 야 반대지. 이렇게 될 수 있나? 저 새끼 뭐야? 찍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새끼 뭐야? 왜? 저 새끼 뭐야? 왜? 아 그러면 옷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사실 옷을 다 갖고 오기에는 부피도 크고 이러니까 용명이 옷 입히기를 좀 갖고 왔어 약간 노래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의 이거 무슨 노래야? 그럼 이제 용명이가 대화를 여기다 걸어 빠! 페스티벌 있어! 빨리 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플이 있어? 어 그런 거 있어 쉬에 옷 입히기가 있어 진짜로 나 지금 늦었어 빨리 너가 입혀줘야 돼 대충 입히잖아? 망했어 너 때문이야! 아 그런 게 있어? 어 진짜 있어 오늘은 이제 용명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용명이가 혹시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 딱 봤을 때 아 이거 내 옷이다 하는 것들이 있어 난 지금 바로 눈에 들어오고 있어 어떤 거? 요거 이거? 네 바지는 요거 이거? 어, 요거 혹시 옷을 입을 때 따로 생각하네? 어, 그렇지. 내가 바지 좋아하고 상의 좋아하고 이런 거는 애기들 마인드고 엄마나 키도 크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많이 힘들었구나. 패션이란 뭐다? 위아래가 전부 다 어울려야 된다. 아 그래요? 바지부터 시작합니다. 네. 바지 여기 들어갔어요. 네. 자 이런 거 보면은 이 안에 뭐야? 약간의 주황색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황색이면은 요걸로 들어가면 오히려 좀 더 스타일이 좀 괜찮아요. 아 그러네? 어, 여기다가 좀 약간 머리가 약간 심심하니까 모자 같은 거를 써도 괜찮을 것 같고 모자 한번 써봐요. 이거? 네. 이거 하면은 야 이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 미친 새끼야 하는 공황도둑이 돼. 아 그래요? 어 공황도둑이 돼. 여기다가 이거 봐봐 이거 써봐 진짜 이거 공황도둑이라니까 이거. 네가 뭐 잘났어 미친 새끼야 네가 뭔데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요? 어. 오, 예. 야 이거 재밌네요. 아무튼 일단은 뭐 대충 해서 이렇게 네. 보긴 했는데 사실은 내가 킥을 다 해봤어. 그걸로 한번 입어보자 우리가. 자 나와주세요. 카메라 봐야죠, 카메라. 아, 네, 카메라. 다시. 자, 나갑니다.
어디 봐야 돼? 카메라 가만히 좀 있어. 어디 봐야 돼? 이러면은 여긴 어디? 난 누굴? 이런 느낌이니까 정확하게 3초 사랑에 빠지는 시간 3초. 근데 카메라 한 번 나도 좀 봐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 나도 좀 봐주세요면은 정확하게 3초 있다가 그거 보면 돼요. 정확하게 딱 됐어. 그러면은 퇴장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퇴장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번 퇴장해봐요. 딱 다 찍고 왔어. 퇴장. 3초? 그럼 1초씩 가면 어떻게 해요? 3초씩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그냥 가면 돼? 퇴근. 일단은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 레더 자체가 좀 약간 투박하고 터가 좀 있는 아이템인데 안에 또 되게 댄디한 느낌을 좀 줘가지고 믹스 앤 매치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런 넥타이 느낌 자체가 약간 딱딱해 보여. 그래서 넥타이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이런 실버... 이게 사실은 벨트 체인이거든요? 근데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라고 그렇지, 하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벨트 체인이 아니고 페이스 체인이라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예. 아 이렇게? 네. 오 확실히 비슷해. 비슷. 야. 비슷. 야. 비슷. 이거 제니도 했어. 여기다가 요즘 스타일 이제 Y2K 헤드셋 이거 좀 껴주면은 MG 스타일이에요. SBS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데? 아니 북촌동에 이상한 새끼 돌아다니고 있어요. 만든 지 얼마 안 됐나 봐 이게. 그렇지. 오, 새 냄새가 엄청나는데? 오, 느낌이 이렇게 다르다. 아니 나는 느낌이 너무 다른데? 이런 느낌인 거지. 엔젤. 아니 나는 대불이었어 아까 썼을 때. 아니 나랑 느낌이 너무 다른데? 내가 따로 준비를 한 게 있거든? 그걸로 한번 입어보자. 아 오케이. 그게 사실 픽스야. 오케이. 소개합니다. 제가 열심히 고심한 끝에 준비한 작품 김용래 씨가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씨 나와주세요. 용래 씨 들어가주세요. 그냥 편하게 나와주세요. 어때? 근데 이것은 내가 또 톤에 맞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 옷이 아까 저것보다는 훨씬 더 편한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근데 진짜 약간 셔츠아웃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안 좋아요. 보면은 지금 봤을 때 이 다리가 되게 짧아 보여요. 딱 요 정도로 해가지고 그럼 다리가 디자인이 더 길어 보이니까 비율이 더 좋아 보이고 신났어. 약간 또 달라 보이네 사람이. 아주 이런 느낌이지. 얘를 이렇게 껴서 요 느낌으로 대신에 여기 잡으면 돼. 여기 잡아서 여기 잡고 이제 선글라스 같은 거 이렇게 껴져가지고 야, 이 상태로 도산대로 걸어가도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 아니냐? 안녕. 아니 너무 서울 상경한 사람 같잖아요. 일단은 용명이가 메이크업을 먼저 하자. 아 내가 먼저? 알았어. 뷰티 유튜버 시간이에요. 자. 선생님 오늘 어떤 거 먼저 하는 건가요? 오늘은 일단 토너 크림으로 피부의 톤을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톤을 쳐주면 피부 톤이 잡히거든요. 선생님 혹시 이거 ASMR인가요? 아예 아닙니다. 사용감이 좋은 소리네요. 네네. 이렇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컨실러. 오! 야 본인이 검버섯을 잘 차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잠깐만. 쉐딩을 여기만 하는데 여기까지 다 해요? 여기까지 다 해요? 아니! 효과 좋다. 아니 면도기냐고! 솔직히 모든 걸 다 노리시죠, 광고? 아니 이럴 거면 이거 쉐딩으로 다 얼굴 칠하면 되지! 코가 다 커졌네, 지금!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도와드릴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 할 거는 이제 웨트어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을 때 조금 더 질감이 잘 표현이 돼가지고 사진이 이쁘게 잘 나와요. 이거 뭐야,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그냥 에센스 오일인데 왁스랑 섞어서 배합을 해줘서 해주면 좋아요. 머리를 할 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대충 흩어주는 거예요. 대충 흩어줘야 돼. 안 흩어주면 머리가 떡절. 흩어줘야 된다? 네, 흩어주는 느낌으로. 우리 그러면은 또 요즘 굉장히 핫한 거를 좀 합시다. 어떤 건데? 점을 한번 그릴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 점 찍은 건 이거. 아 진짜? 네 찍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약간 여기쯤에 한번 볼까요? 볼까요? 근데 잠깐 볼까요? 전신 계속. 패션 이대로 가면 끝장나네.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나 무조건 마음에 들어요. 자신감이 막 생기잖아. 자신감 생긴다 무조건. 이게 바로보다 패션이다. 이러면 더 섹시할걸요? 야 이거 어디 여기까지 걸어갈 수 있겠나? 이 상태로.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형 어떤 모습이 제일 멋있어? 진짜로 나 여기서 동대문까지 걸어갈 거야. 오케이 저희 그럼 차 타고 이동할게요. 자 우리 형님 나가십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부터 스타의 삶을 느끼는
그렇지. 자, 오랜만에 3년 만에 코로나가 끝나고 패션위크에 한번 왔습니다. 사실 야. 여기는 이제 초입이고 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까 내가 말한 데 사진을 찍는 공간. 아, 이쪽이? 그렇지. 여기 내려가는 곳이 사진을 가장 많이 찍히는 스팟 공간이야. 우리가 이제 여기 내려가면서 사진을 찍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우리 용명이가 이제 그냥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고 자신감 있게 걸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서 한번 그러면은 한번 여기로 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자신감 있게. 좋아, 좋아. 좋은데 너무 뻣뻣한 느낌이 아, 살짝 그래, 또 있어. 그래. 아, 워킹을 보통 길게 해야 돼. 아, 길게? 어, 길게. 아. 넓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제발. 선글라스 벗는 거 금지. 아, 그래. 선글라스 벗는 거 금지. 여기 맞지? 어, 이거 봐, 봐, 나와줘, 나와줘. 친해져, 친해져. 아까 말했던 거 있지? 어, 좋아, 좋아, 좋아. 언더샷, 언더샷. 좋아, 좋아. 잠시만요. 우리 아티스트한테 코딱지가 뭐예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사진 찍으러 맞아. 찍히러 가보자. 와, 안녕하세요. 어, 우리 되게 유명하신 스타일리스트. 누구? 네, 최 시장님. 반갑습니다. 어, 예, 예. 네, 이거 먹으면 아니, 이제 반모예요, 반모. 아니, 근데 오늘 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룩이에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 자켓. 아, 자켓. 제가 어좁이라서 파워 어깨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아니, 이런 거 낀 거 심해. 여기 안 더워요? 여기 안에 같은데? 아, 청와대. 아, 더워. 나 오늘 룩 한번 설명 좀 해줘. 오늘 정영이가 직접 해준 거예요, 이거. 아, 정말? 네, 정영이. 이제... 어, 우리도 컬러톤은 엄청 잘 맞춰. 맞아요. 봄톤이라서. 핑크머리 해가지고 약간 빈티지스럽게. 그리고 요 선글라스 힙합을 넣었구만. 젠틀몬스터. 요 정도면 그래도 여기 패션 위크에 돌아다닐만 하잖아. 어, 몰라요, 몰라. 내가 다음에 직접 해줄게. 오! 나를 해준다고? 근데 시장님 제가 정말 영혼을 끌어서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겠던데요? 쉽진 않겠어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아니 근데 내년에 유행할 것 같은 패션 아이템 같은 거 있어 그러면? 뭐 제가 또 예언가는 아니니까 일단 Y2K 강 이게 어? 2000년대 패션이 강세니까. 오 형이가 얘기했는데. 오. 그리고 그때쯤에 그게 진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옆집언니 최시장 채널와서 트렌드. 잠깐만요 여기는 아, 여기 홍보잖아. 아니. 이승아 수고했어. 아, 들어가 이제. 이승아 또 보자. 가 이승아. 자 그리고 한번 또 내려가 볼까? 찍자. 찍자. 왔다 친구들 왔어 친구들 왔어 이거야 이거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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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딱 거기 스탑 너무 가까워 증명사진이야 가, 너무 가까이 증명사진이야 여기서 선글라스 선글라스 좋아 좋아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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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어 커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지 나쁘지 않죠? 어. 아, 야. 낯설다 처음이라서 이런데. 즐겨, 즐겨. 좋아, 좋아. 김용명이 왔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냥 커피 나 혼자 마시는 느낌. 옆에 본다는 느낌으로. 아니면 나랑 약간 대화하는 느낌. 말은 하면 안 돼. 입이 움직이면 안 되거든. 이제 약간 좀 즐기는 느낌인데 요즘 네. 트렌드가 뭐라고? Y2K 그렇지 Y2K 알아요 패션? Y2K 패션 아는 사람 어 알아요? 어 뭐예요? 잠깐 이쪽으로 와봐요 어 친구 딱 봐도 모델이네 와 잘생겼다 어 자 이거 반말 반모 바로 시작 반모 몇 살이야? 19살 19살 너 모델이야? 모델 준비하고 아 그래? 마스크 벗어봐 벗어도 돼 괜찮아. 그럼 야 얼굴도 약간 잘생겼다 용명아 아니 여기 오늘 무슨 일로 온 거예요? 학원에서 쇼 보러 왔어요 오늘 룩 소개하자면 뭐야 이거? 레더 어, 이거는 무슨 포인트냐? 이건 약간 강아지같이 약간 세련 근데 나 여기서 약점을 하나 찾았다 여기에 오피를 박으면 안 되지 아 근데 그것도 패션일 수 있어 아 그래? 근데 난 개인적으로 한 개보단 두세 개 걸었으니 더 이쁘지 않았을까 사이즈가 다르게 대중소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친구는 너는 왜 별로 올 포인트가 없다? 같아가지고. 너 무슨 추울 것 같은 사람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너 추운 사람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너 이거 나시 어디서 샀냐? 세상에 만 원짜리냐? 5천 원이야? 아니 남의 코트를 벗겨서 나시 덜렁덜렁 하면 내가 벌린 게 아니라 이렇게 옆을 보여 이렇게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어 그럼 영명아 여기서 내가 거의 뭐 되게 높은 사람인가 어, 봐. 고맙습니다. 내가 뭐 별거 아닌 사람인데 손이 왜 이렇게 차? 소중생 중이야 뭐야? 너는 옷을 입어 옷을. 아니 진짜 옷을 좀 입어. 손을 너무 차. 너 옆에서 얘기 좀 해주지. 친구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어 얘네들 봐라 이거. 아니 그게 트렌드야 혹시? 어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이거 반말? 반모, 반모. 밥만 먹으라고? 아니, 밥만 먹으라고 오랜만에 들어보네. 반말 모드. 반모를 먹는다고? 혹시 몇 살이에요? 28입니다.
28에 반모 알지 않나? 모르는 반모 당연히 알 텐데 나도 아는데? 그러니까. 네. 이름 안 물어보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박가은이라고. 박가은. 아니 그러면은 여기 와서 좀 구경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 쇼가 있었어요. 아침에 무슨 쇼? 드라이 칼럼이라는 노래인데. 드라이 칼럼? 드라이 칼럼. 네. 이런 안경 동그란 거 이런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잘 어울리고 본인 얼굴형에 맞게 선글라스를 잘 착용했어. 아 진짜요? 네. 봐봐 모델이니까 그냥 바로 포징이 나오잖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두 달? 그럼 아까 5개월도 안 됐는 건데? 진짜 얼마 안 됐다. 정영훈님 NCT는 최소 모델이에요. 어 맞아요. 왜요? 후배예요. 후배면 인사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잠시만. 야 갑질 노래가 아니야. 아니 너 왜 그래? 어땠어 좀 해보니까? 야 여기 처음에 막 카메라 비싼 거 들이대길래 깜짝깜짝 놀랐거든. 그냥 즐기면 돼. 나를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와 이건 무조건 즐겨야지. 요 마인드로 가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번 SS가 왔으니까 다음 시즌에는 그때는 우리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같이 쇼를 보자. 우리한테 해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아 그래? 내가 미리 좀 알려주자면은 그렇게 선글라스 쓰고 표정은 항상 초지일관 이 표정. 쇼가 시작되면은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보는 게 아니야. 찍는 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오 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야. 아 이거야? 어 이거야. 그러다가 약간 내가 여기 좀 많이 와보는 척을 해보고 싶으면은 괜찮은 옷을 봤다라고 하는 척이 방법이 있어. 하다가 이게 좀 괜찮다. 아. 어. 어, 아, 멋있는 거 같다.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오, 괜찮은데. 한번 해봐요. 오, 괜찮은데. 어. 오, 멋있어. 괜찮은데. 입을, 내가 말했지. 초지혜가 입을 담으려고. 아. 그러니까. 네가 괜찮은지 알아보려고 괜찮은데. 그건 아니야. 아, 그래?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어디 가서 잘못하면 도찰 느낌이다, 이거. 아, 그래? 네. 아, 아무튼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다. 너무 수고했다, 정혜가. 우리 사진 한 찍을까요, 그러면은? 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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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세 이제 나올 때네. 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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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세.